こんにちは、日本から来ましたまゆです。手術希望の部位はとりあえず鼻が昔からコンプレックスだったので、鼻をもうちょっとスリムな鼻にして高くして、この横の顔がまだ自信がないので、もうちょっと顔を女性らしくして綺麗な女性になりたいと思います。手術が初めてなのですごい緊張しているんですけど、手術後に綺麗になった顔でもう一度皆さんの前に現れたいと思います。頑張るぞ。めっちゃまずいですよね。피부가 어떻게 보면 매번 있는 데가 좀 얇거든요. 네. 조금은 깎이는 깎는 거예요. 2, 3mm 정도 생각하시고 얼굴에 조금 할 거고요. 네. 수술후에는 필요한데 컨디션 조절이 좀 더 필요한데, 그리고 한 달은 절대 안 하시면 좋고요. 네. 요거를 대칭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좀 넓어 보이는 걸 조금 좁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울 보시면 요쪽은 이미 좀 좁아 보여요. 여기는 좀 넓어 보이죠. 네. 얼굴이 반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환자분 코가 크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렇게 바랬을 때 코가 안 커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좀 좁아지면 코가 좀 단신해 보이거든요. 얘가 문제예요. 얘는 사실 뼈가 아니거든요. 연골 부분인 거고, 뼈는 여긴 거고. 그냥 피부인 거예요. 예, 예, 요걸 약간 쪼이면서 연골. 아, 쪼이기만 하면 너무 요렇게 되니까, 이거 아까 부드럽게 조금 모으면서 이렇게 업하면서 쭉 피는 거예요. 네. 다르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따라샤이. 바이바이. 바이바이.